브레이크 발언제 보세요. 코스 다 갔다 오셨죠? 뒤쪽을 반을 못했어요. 어디? B코스. 아, D를 못하고 ABC는 ABC는 다 하시고 A반이랑 D반을 그때 금요일날 차 막히고 비가 와가지고. 아, 그럼 B코스하고 A코스 해야 되겠네, 그죠? 네. 혹시 유튜브 교육 영상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선 T코스 출발 지역으로 갈게요.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자, 기어 넣으시고, 자, 출발할게요. 예. 자, 앞에 하얀 차 앞에 마무리할게요. 우측 깜빡 켜야 돼요.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앞에 정지. 앞에 마무리하세요. 정지, 스탑. 네, 피 넣으시고 깜빡이 안 끕니다.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시동 끄시면 끝나는 거예요. 시동, 예, 끄세요. 완전 끄는 거예요. 내 몸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완전히 끄세요. 불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끄면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시동 거시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제 깜빡이 끄시고. 자, 차에 타시면, 자, 여기서 본인이 D코스가 걸린 거야. 네. 그럼 감독관이 차를 끌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 타세요. 차에 타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럼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맞추는. 네, 시트 포지션 의자 맞추고 또.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점검하고 잘 보이는지 그죠? 네. 또. 안전띠. 그렇죠, 안전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안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자 T 코스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저 오선 IC까지는 안 배웠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채점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래서 감점되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이런 거는 왜 감점 먹었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20%는 전자채점이고 80%는 수동채점이에요. 감독관이 눌러서 주는 채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관이 자 그럼 시험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누릅니다. 그죠? 주행 시험을 눌렀죠, 시작합니다. 자, 멘트가 들렸어요. 그죠? 그러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우리 장례 기능대처럼 이렇게 깜빡이를 켜주는 거예요. 자, 이 깜빡이를 감점을 많이 먹는데 첫 번째 많이 먹는 게 안 꺼서 가다가 계속 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이렇게 자 이거는 완전하게 들어가고 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로 변경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 신호등까지 가서 끄시는 분들이 있어. 그럼 감점 먹어요. 이거는 진로 변경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마름모 보이죠? 마름모. 네. 마름모까지 가면 끄셔야 돼요. 5m 이상 10m 이내 차가 안 들어갔어도 차가 약간 차선을 걸치고 있어도 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3초 만에 끄세요. 네. 또 바로 이제 핸들을 또 이리 꺾었다 이리 꺾는 분들이 있어. 그럼 깜빡이 바로 꺼져버리겠죠. 네. 그럼 저 마름모까지 못 갔죠. 네. 깜빡이 바로 꺼져도 감점 먹어. 이거는 이게 센서 자동 채점이에요. 자동 채점. 그러니까 아, 이 컴퓨터 센서가 바퀴가 다섯 바퀴가 안 굴러갔는데 꺼지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 저 멀리까지 안 갔는데도 안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센서에. 그러니까 수동 감점이 아니에요. 자동 감점 항목이니까 아 그냥 이 내가 출발하자마자 이 차로 들어갈 건데 이 차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이 그냥 출발하자마자 차가 밖에 굴러가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하고 끄세요. 그냥 무조건.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 때문에 감점 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리고 계기판 확인. 제대로 내려갔는지, 그죠? 여유있게 하라는 얘기. 자, 기어를 N까지만 넣으세요. 네, 기어는 잡고 있고, 잡고 계세요. 이제 왼쪽으로 보세요. 차가 오는지. 안 오죠? 네. 그럼 이제 D 놓고 출발. 자, 왼쪽 한 번 더 보면서. 자, 출발했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끄세요. 오케이. 2차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 네. 예. 자, 2에서 2차로로 좌회전 할 거예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다음 신호에 삼거리에서 출발 요령 알려드렸어요, 그죠? 예, 다음 A코스 할 때는 안 알려줄 거예요. 예. 속도 좀 내시고, 뭐 위험한 거 없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속도 20으로 하세요. 더 줄이세요. 더 빨라. 2차로로. 좌회전 웬만하면 30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아직 볼 필요 없고. 우회전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때 딱 보고 없죠? 자, 포켓 차로로 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도 좀 더 줄이세요.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하세요. 10km로 만드세요. 10km. 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이제 브레이크 떼시고. 예. 더 천천히. 더 줄여요. 나 같으면 이렇게 줄여요. 자, 떼고, 돌려야지. 돌려요. 왼쪽 한번 보고,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린 속도로 하세요. 아셨죠? 엑셀 밟고. 특히 D코스만큼은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D코스만 이렇게 직각으로 깎이는 우회전이잖아요. 그죠? 엑셀 밟고 속도 더 올려요. 그냥 우리 장내 기능 하듯이 있죠? 장내 기능에서 브레이크만 떼면 차 굴러갔죠? 그게 9km예요. 그 속도로 우회전 하시면 돼. 알겠죠?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괜히 잘못하면 실격된단 말이에요. 너무 빠르면. 원래 서행 구간. 즉시 차를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셨죠? 속도 올리시고. 우리가 뭐 카레이스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보 운전답게 운전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저 주유소 보이죠? 저기 교차로 지나면 오른쪽 3차로로 변경. 예. 본인이 한번 해봐요, 변경. 예. 여기만 변경하고 나면 이제 B코스랑 길이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옮길 거 우리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때 미리 깜빡이 켜는 거야. 계속 직진. 저렇게 들어가면 안 돼. 감점이에요. 횡단보도 지나서. 자, 이제 오른쪽 보고 차로 변경. 알겠죠? 이런 식으로 깜빡이 미리 켜라는 얘기입니다. 깜빡이 이제 끄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깜빡이는 뭐 교차로에서 켜도 상관없으니까. 좀 더 앞으로 가보세요. 좀 더. 좀 더. 좀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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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스타, 중립. 네. 뒷바퀴 보이죠? 앞차 뒷바퀴. 네.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네, 와이퍼랑 살짝 겹친다는 느낌 들 때 정지하시면 돼요. 속도 좀 더 낼게요.
1k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잘했어요. 응. 돌변해서 오른쪽 끝에 알죠? 4차로 들어가는 거. 응. 그만 돌려도 돼요. 그만 돌려도 돼. 오히려 풀어야 돼, 이렇게. 90도만 돌리면 돼요. 응. 방금 거기서 계속 돌렸으면 5회전입니다. 거기서 계속 돌렸으면 2차로 떨어진다고. 그럼 차로 변경을 해야 돼. 깜빡이 켜고 옮기기 힘들어요. 네. 핸들 90도만 돌리면 돼요. 크게 도는 거기 때문에 1에서 4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속도도 올리고 약 150m 앞 5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충분히 줄여요. 우회전은 뒤차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여기 비어 있죠? 여기로 횡단보도까지는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세요. 차가 와서 못 나갈 것 같으면 정지도 되니까. 자, 스탑. 정지, 예. 중립 놓고 있고, 정지, 예. 잡고 있어요, 기어를. 안 오면 딱 가는 거예요. 자, 이때 가는 방법 알려줄게요. 핸들을 약간 왼쪽으로 꺾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 가속 구간 해봤죠?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2단 놓고, 저기 차 안 오면, D 놓고 엑셀 밟으면 훅 들어가요, 그냥. 예. 약간 꺾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핸들을 더 이상 안 꺾어도 돼요.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 기어 넣고, 기어 넣으세요. 엑셀 밟아봐요. 그렇지. 쭉 밟아, 쭉 밟아. 예, 그렇지. 그럼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예. 저기서 우회전 돌자마자 못 들어왔다 가면 좀 안 주니까, 안전하게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통과. 이거는 신호 위반 아니에요. 정지선을 지났기 때문에. 써야 돼. 자, 우회전은 지금 우측 깜빡이 안 켰는데 앞차가 우측 깜빡이 안 켰는데 어쨌든 앞차가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죠. 우리가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하죠. 네.
그러니까 앞차가 우회전하니까 당연히 천천히 하는 거야. 근데 앞차도 브레이크를 밟았잖아요. 그러면 우측 깜빡이를 안 켰지만 저 차가 우회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브레이크를 눌러주셔야 돼. 아셨죠? 예. 왜냐면 우리가 우회전 천천히 하잖아. 느리게 하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느리게 하고 또 이렇게 직진식으로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잖아. 사람이 건너기 때문에 차가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걸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회전입니다. 화면 보고 저쪽에 차 오나 없죠? 앞에 보고 꼭 봐줘야 돼요. 합류기 때문에.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내가 남의 차로 끼어들기 때문에 꼭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가요? 못 가잖아요, 저 차 때문에. 예. 난감하네. 원래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예. 죽는다, 이래, 이때. 잡고 있고, 기어. 뭐 시험 볼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멈추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기어 놓고 출발. 저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다 차들을 다 방해하는 거야, 저기. 도와줄 때 그냥 그대로 가세요.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마무리 할 거니까. 속도 줄이시고. 이 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로폭이 넓은 거지만 들어가면 안 돼. 엑셀 밟고. 자, 이제 저 버스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오른쪽 한번 보고. 없죠, 오토바이? 예. 이렇게 천천히. 예. 앞으로. 왜 빵빵대? 도착하였습니다. 뭐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앞에 빨간불인데. 참 이상한 상태들 많아. 자,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방금 이렇게 빵빵대는 차들은요. 모자란 사람들.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 예, 우리 교육차죠. 뼈아리가 가고 있잖아요. 뼈아리가 가고 있는데 걔가 그냥 붙는 거야. 그냥 개념이 없는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면 돼, 시험은. 시험을 중요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